자,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뭐, 얼렁뚱땅, 가짜, 뭐, 별로 믿음도 없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런 분이 뭐, 암 걸리는 건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 많이 아파요.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하려면 간단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사님 또는 성도들일지라도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본 여건이 돼야죠. 그렇죠? 뉴스타트라는 그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우리 유전자를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식생활이 좋지 않다, 운동도 안 한다, 매일 과로한다, 뭐 이렇게 되면 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혈압, 당뇨로 다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예. 우린 자꾸 신앙이란 것은 마음만. 몸은 누구 건데? 몸은 내 거. 몸은 내가 알아서 하고 마음만 드리겠다는 그런 태도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너희의 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자,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실 내 몸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몸도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도 누구 뜻대로 먹지 말고 내 뜻대로 또는 잡신의 유혹으로 먹지 말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잡신은 나보고 자꾸 뭐 먹으라 그래? 술 먹으라 그래. 잡신은 나보고 자꾸 삼겹살 먹으라 그래. 그러면서 그게 막 땡겨. 그러나, 하나님은, 야, 현미밥 먹는 게 좋아. 사실 하나님이 쌀을 무슨 쌀로 만들었습니까? 쌀을 본래 현미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쌀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해버렸어. 누런 현미밥은 그거는 누가 먹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 먹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에이, 하얀 이팝이라 그러는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소문, 그런 잘못된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짓의 영들이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그게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면 그게 상식화돼버려. 그래서 흰쌀밥을 먹어야 잘 사는 느낌이 나고, 행복한 것 같게 하고. 현미밥 먹으면 이거는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거짓의 영들은 자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밥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습에 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와서 마치 현미 먹거나 보리밥 먹으면 창피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뭣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서 이게 좋다. 그것은 세상은 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온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무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하고, 이런 얘기예요. 또는 백미가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시기를 현미로 만드시지 않아요. 또 우리는 우리는 뭐 영덕 대개니 전복이니 뭐 새우니 이런 거를 하나님은 청소부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로 만들었는데 그런 고기를 그런 거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먹으면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아민이 많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질산 아민을 형성을 너무 많이 해서, 아질산 아민이라는 그, 아주 나쁜, 발암물질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를 땡기도록, 먹고 싶도록, 술이 땡기도록, 삼겹살이 땡기도록 하는 그런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먹고, 먹는 식생활 습관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사실상 그거를 도와준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그렇죠. 뜻에 반응한다. 뜻이란 것은 유전자를 켜고 끄고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생기를, 그러니까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뜻이, 뜻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생각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무엇을 받아? 아, 변화를 받아. 생각을,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정신이란 말로 같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은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정말 감동적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유전자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된다. 그리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 사고방식은 계속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남아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각도 새롭게 되지도 않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도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댕긴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병 나면 다 병원 가잖아. 하나님한테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죠. 그래서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큰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란 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낫는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그 말씀이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될 거 아니야. 뉴 스타트라는. 우리가 숨 마시고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하나님 믿는 건 뭐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몸은 내 거니까 뭐 술 먹고 싶으면 먹으시오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 담배 피워도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해로운 거라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 거고 내 마음만 하나님한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풍조가 상당히 그게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맨 첫 번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자 코카콜라하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있나요? 던킨 도넛스. 예, 던킨. 그거는 막 기름 덩어리에다가 설탕 덩어리에다가 막 우유 덩어리에다가 막 이건 진짜 맛이야 끝내주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아주 좋지만은 맛은 끝내주는 거를 무슨 맛이라고 그러더라? 사악한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악한 맛. 그래서 그런 음식을 내놓는 거야. 나는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을 그렇게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 나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댕겨도 병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잡수시는 목사님들도 병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이 오랫동안 안식일 교회의 전유물로서 인식이 돼버렸어. 아시겠어요? 왜? 누가 안식일 교회니까? 뉴 스타트는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단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까지도 자 너희의 뭐예요? 몸이 몸까지라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내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 일반 교회에서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지만, 안식일 교회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냐?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음식, 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채식을 하라. 그건 좋아.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어 주신다는 이 생각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녹즙으로 마셔가지고 뭐 해? 뭐 독소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거를 뭐라 그래? 디톡스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니 무조건적 사랑이니 이것이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핵심은 없고 그냥 내가 마시는 녹즙 또는 금식 뭐 심지어는 뭐 침 놓고 뜸 뜨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 안에서도 이 올바른 뉴 스타트의 개념,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그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병을 고친다는 개념은 사실상 안식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그러한 사상은 아주 뭐예요? 희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신앙은 잘하지만은 실제로 몸은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병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이 자 병이 났다, 암에 걸렸다. 이제 그때는 좀 정신을 좀 뭐예요? 차려야지.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와, 내가 너무 과로했구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또는 뭐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건강식을 위주로 하지 않고 뭐예요? 너무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너무 과하게 하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뉴스타트로 못 오셨죠. 왜? 2단 이상구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제 그런 많은 그 뉴스타트를 모르시는 목사님들. 그 아프신 목사님들, 아픈 분들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뭐예요? 뉴스타트를 해서 그야말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했고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이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는 올바른 제물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바꿔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네, 내 몸을 돌보지 올바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연구하고 막 밤새우면서 책 쓰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왜 과로해서 쓰러져서 죽고 뭐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하나님이 내 몸 걱정을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든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가능하면 건강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술 안 먹을래. 술이 왜 해로우니까. 술 먹으면 하나님 벌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담배 피면 하나님 벌 준다. 그건 말도 안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자식 내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 왜 먹었어? 너 혼 좀 놔봐. 그래서 벌 준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 저 상구가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죠. 그렇죠? 가지지만 또 상구가 담배를 한번 피워볼까 해서 피워물면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상구야, 그 안 피우는 게 좋을 텐데. 그 마음을 제가 가지게 돼요? 안 가지게 돼요? 네. 담배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속삭여. 그러나 하나님은 새끼 왜 피우지 말라 그랬더니 피우냐고 막 벌 주고 그러는 분 아니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나의 무엇을 존중하시는 분이야.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렇게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김정은을 벌 안 주잖아. 자, 저렇게 서른 네 살 됐나요, 이제?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저거 어떡하는지, 지금, 네? 그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고혈압 있을 거고, 당뇨 있을 거고, 건강 상태가 엉망이죠. 그럼 하나님이 당뇨병 준 거요? 아니라, 자기가 당뇨병을 초래한 거야. 자기의 무엇으로? 그 선택으로.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고혈압으로, 심장마비로, 예를 들어서 쓰러졌다. 죽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미워서 죽여버렸을까? 그게 맞다면 그 하나님은 또 무선적 하나님이 돼버려.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 김정은이가 그렇게 쓰러져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십니다. 왜?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지옥 세상에 살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잠 먹고 잘 살고 갔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회가 뭐예요? 김정은이를 더 이상 구원하실 기회가 없어졌다. 거기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 우리가 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없어요.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누가 안 듣기 때문에 이 자식 벌을 주시는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제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들을 뭐요? 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다. 하나님 폐암 걸리게 한 거요? 아니야, 내가 나를 암 걸리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죠? 내가 나를 폐암 걸리게 해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그 폐암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담배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속삭이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담배 피우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속아? 네? 거짓의 영 잡신이 그 사람 그 폐암 걸려서 막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 봐,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벌을 주잖아. 그 말 맞게 들려야 들리게 들려요. 맞게 들려. 왜? 어떻게 생각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그 사단의 말, 그 거짓의 영, 그 악령의 말에 속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닌데.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이 있기는 뭐예요? 있어요. 그러면 자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벌은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권하시는 그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한 결과로 오는 것이 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벌을 줘서 폐암에 걸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절대로 그렇게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상대방의 우리들의 무엇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가다가 보면 우리의 선택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을 뭐예요? 해친단 말이에요. 내 선택대로 난 술 먹고 살 거야. 나는 담배 피우고 살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몸을 망가뜨려야 망가뜨려.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가 병을 줬다고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예?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여, 이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되면,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야 내 유전자에 득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주로 악령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암에 걸리게 했을까, 하나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암 걸린 거는 누가 잘못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은 암 안 걸리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다 뿌리쳤다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어 있는데, 악령은, 거짓의 영은, 야, 하나님 불공평하지? 너는 비교적 착한 놈이야.
근데 왜 저 사기꾼 저 새끼는 암 안 걸리고 왜 너는 암 걸렸어?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래가지고 이 병을 악령이 유전자를 꺼서 병을 걸리게 해놓고서는 자꾸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자꾸. 왜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병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질병을 내리사. 응. 그렇게.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어? 사람들을 병 걸리게 했다고 말할까?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그렇게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나? 그건 아니지. 왜? 내가 이놈 새끼 니가 막 담배 그렇게 끊으라 그래도 안 끊어가지고 내가 폐암을 줬어. 아프지? 응? 그 하나님 폐암 준 거 아닌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안 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렇죠? 사랑 안 해, 안 해. 그래서 내가 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 내가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워대니 내가 폐암 걸리게 했어. 그럼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사랑 안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은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를 뭐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죄가 많은 곳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가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더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담배 피운다고 나를 폐암 걸리게 할 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담배 피우니까 폐암을 걸리게 했다 라는 말은 자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자 우리 인간 세계로 그걸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어떤 아빠가 아들을 이제 하나 있는데 독자야.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해.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미국에는 16살이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랑스럽게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차를 한 대 뽑아줬어.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마라. 카톡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뭐예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라. 누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들 사랑.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해라. 아들은 이제 안전벨트도 안 하고 야 친구한테 이제 핸드폰 야 기분 좋다. 내가 빨랑 너한테 가서 내 차 보여줄게. 응? 하면서 막 응? 달리다가 꽈당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럴까? 새끼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지? 어? 교통순경이 그런데 너 핸드폰하고 어? 안전벨트도 뭐요? 안 하고 과속하고 내가 시킨 거 전부 안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별로 아들을 사랑하지 뭐요? 않을 때. 않고 뭐를 내겠어? 화를 내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런 경우에도 성낼까 안 낼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들어도 나에게 성내지 않으신 분이다. 그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옵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 새끼 왜 고속을 했어 임마? 지금 이거 임마 이제 병원비가 얼마 나간지 알아?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야. 아들을 사랑하며 이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성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애기 엄마가 참 성격이 뭐를 다 치워야 돼. 하여튼 설거지가를 미루면 안 돼. 하여튼 부엌이 뭐요? 항상 반짝반짝 해야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자.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예? 어떤 경우에 다른 집에 가보면 막 설거지 거리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 집 주부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 잠만 잘 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를 갔다 왔는데 뭐 일이 잘못돼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날 하루 진짜 피곤하고 녹초가 돼서 드디어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걸 우리 아들 딸들이 막 먹고 치우지도 않고 막 너무 접시 그릇이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내일 해도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일 못해.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일단 자고 내일 하자. 그래서 저는 이랬어. 일단 자.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일단 자.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뭐 강제로 자라 그러고 내가 할게. 내가 안 되니까. 그것도 또 화냈죠. 자꾸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해놓고 나도 이제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누워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아, 부엌에서 딸깍딸깍 하는 거야. 나가보니까 내가 한 거 다시 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 행글을 하는 열받아 이제. 그러면 그래요. 와, 당신이 왜 화를 내? 아, 여기 11밖에 됐어? 일단 화내지 마. 나는 내 성격 알잖아. 하이. 이제 내일 이제 뭐 몸살 할 거야 이제. 당신 좀 화 좀 내지 마, 소리 좀 치지 마. 왜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이 세상이요. 사랑하니까 화낸다. 뭘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성을 내지 않는다. 박수! 그만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지, 떨리지 않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이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사랑, 성내지 아니하면. 예. 네. 어떻게 한다, 보세요.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큰 사랑하는 3대 독자 그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이때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게? 웬만 말 안 듣고 이렇게 사고를 쳐서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아, 많이 아프지? 내가 너 차를 너무 일찍 사줘가지고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리게 했구나.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아빠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그럴 때 아들이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 아들이 다음번에는 진짜 아빠 말 잘 들을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마, 내 말 안 듣고 과속했고, 안전벨트 안 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래서 네가 다쳤으니까 치료비는 네가 알아서 해, 자식아. 이런 분이 아니야. 걱정 마. 아빠가 다 부담할게. 그때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 아빠,
아빠, 다시는 아빠 말잘 들을게. 이렇게 해서 아빠와 아들이 다시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 맨날 열받자마자, 뱌! 새끼놈 이랬어. 화내면 언제 하나가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이제 감동을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변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병에 걸리시면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 그 암에 걸린 목사님 보고 사단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벌 줬어. 너 그 이쁘장한 누구누구 집사 네가 다른 집사보다 네가 더 잘해줬지? 그리고 네가 잠깐 뭐요? 속에 이상한 마음 품었지? 그게 누가 넣어준 마음인데? 그게 사단이 넣어준 마음인데. 너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알고 너를 벌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목사님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지겠소? 약해지겠소? 약해지죠. 그래서 자꾸 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일부러라도 그 목사를 암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 되나? 과연 이 목사가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것인가? 안 속을 것이냐? 암에 걸리더라도 뭐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요? 믿음, 신뢰. 그것을 계속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아, 내가 조금 잘못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이렇게 암을 주셨구나. 어느 쪽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이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 멀어지면 누가 성공한 것이고, 사단이 성공한 것이고,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하루 한순간에 시간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유전자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